자, 승리샘의 영상 수업 2번 콘텐츠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러브홀스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리깅, 캐릭터가 걷는 모습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최종 완성 결과는 이렇게 걷는 모습이에요. 좋습니다. 일단 몸과 헤드와 팔, 다리, 그리고 손과 신발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뉴 컴포지션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뉴 컴프. 저는 좀 작게 128070, 듀레이션을 100프레임으로 해서 배경 색상은 검정, 흰색이고요. 오케이 해줬습니다. 자, 중심을 보는 타이틀 액션 형태를 보려면 타이틀 액션 쉐입은 단축키가 다운표입니다. 다운표를 한번 누르면 나타나고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요. 자, 일단 바디. 몸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이렇게 몸을 하나 그렸습니다. 위치는 중심에서 이렇게 보기 좋게 하고요.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꼽, 무게중심을 말하는데요. 요쯤 놓겠습니다. 자, 이름을 바디라고 하고요. 한글로 되어 있네요. 그냥 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헤드, 머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조금 필 컬러를 진한 색상으로 해볼게요. 자, 헤드는 머리 위에 요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헤드는 중심이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목에 있어야 되니까요. 중심이 요렇게 목에 갖다 놓도록 할게요. 자, 이름 주겠습니다. 머리. 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마찬가지로 엘립스로 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쯤 아래쪽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손은 좀 너무 작게 만들었네요. 엘립스를 펼쳤을 때 엘립스 패스 사이즈를 조금만 키워서 손이에요. 손은 몸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니까 얘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십니다. 자, 오른손이라고 이름 줄게요.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손목에 있어야 됩니다. 앵커 포인트 위치는 이렇게 손목에 놓겠습니다. 자, 손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전체 듀레이션은요, 키프레임이 생성되는 건 7프레임의 스텝 간격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7프레임에 갔을 때 현재 오른손에 포지션과 Shift R, 로테이션을 열어서 두 개를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자, 0프레임에 갔을 땐 포지션을 얘를 이렇게 손을 보기 좋게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4프레임에 갔을 땐 포지션이 이쪽에 와서 형태가 만들어져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1프레임에 왔을 땐 여기 아래 지점으로 되돌아와야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28프레임에 왔을 땐첫 지점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27프레임에 반복 설정을 줄 거예요. 여기에 N하고 워크 에어리어를 만들어 보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시작 위치가 약간 너무 위로 올라가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위치를 다시 잡아볼게요. 그러면 끝에 있는 키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정을 해줬습니다. 네, 좋네요. 자, 그리고 나서 좀더 부드럽게 곡선을 만지고 싶은데요 하면 이렇게 곡선 모양 만져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 모양.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수정하기를 원하는 프레임에 갔을 때, 자, 여기 왔을 때, 앞에 있는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꼬였네요. 키프레임들을 F9를 한번 줘볼까요? 이지 값을. 아이고, 꼬여버렸네요. 자,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자, 괜찮네요?
플레이를 했더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손목도 로테이션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손목 위치, 여기 시작하는 위치에서 손목을 살짝 들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는 건 0도. 다시 뒤로 갔을 땐 손목이 뒤로 이렇게 뻗어야겠죠? 살짝 뒤로 돌렸습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왔을 땐 컨트롤 C, 컨트롤 V, 즉 0도. 다시 마지막에 왔을 땐 첫 키와 똑같게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모든 로테이션의 F9, 이직값 좋습니다. 자, 손목 움직임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 로버홀스로 얘네들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스크립트입니다. 자, 윈도우에서 로버홀스는 이 스크립트는 무료는 아니고 유료 스크립트입니다. 제가 여기 해상도가 좀 작아서 옆에 창에서 열어볼게요. 자, 러버홀스를 열어줬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가져오게 되면 이런 형태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름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홀스 네임을 오른팔이라고 이름을 줘볼게요. 오른팔. 그리고 숄더 위스트 설정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이렇게 팔이 만들어졌어요. 자, 위스트를 선택해주고 어디에 가져가야 되냐면 얘는 이렇게 손목 끝에 여기 앵커 포인트 있는 이 지점으로 와주고요. 그리고 숄더 어깨는 몸의 어깨 지점으로 이렇게 오겠습니다. 너무 긴데요? 손목을 선택한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값을 만져봅니다. 홀스 랭스는 팔의 길이가 되겠고요. 자, 이게 지금 길입니다. 그리고 밴드 디렉션, 이게 방향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되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밴드 레이디우스는 이 값이 조금 작아질수록 얘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팔꿈치가 꺾여지는 겁니다. 리얼리즘을 이렇게 넣어줄수록 얘가 조금 더 리얼하게 이런 모습인데요. 자, 이거를 어디로 연결을 하냐면 발목을 정확하게 앵커 포인트에 넣어주고요. 오른팔 끝은 부모가 오른손이에요. 자, 그랬더니 자동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이에요. 좋네요. 자, 그러면 디자인을 한번 만져볼까요? 자, 저는 러버홀스에서 스타일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 테이퍼드 홀스라는 걸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스타일을 어플라이 적용합니다. 그랬더니 테이퍼된 팔 모습이 되고 있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슬라이더는 얘 두께를 말해주고요. 그리고 테이퍼는 기울어짐 정도를 말합니다.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요. 컬러 한번 바꿔볼까요? 필이라고 하는 부분 눌러서 저는 스킨 색상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스킨 색상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약간 어둡게. 좋아요. 자, 그러면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이렇게 스포이드로 팔과 똑같은 색상을 줬더니만 손이 예쁘게 만들어졌네요. 자, 오른손입니다. 요거를 복사를 해서 왼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엔 오른손을 컨트롤 D 복사했습니다. 이름은 왼손으로 바꿀게요. 자, 왼손을 맨 아래, 즉 몸보다 뒤에 놓고요. U 눌러서 애니메이션 설정 값을 봤더니만 오른손과 같아요. 얘를 뒤집을 겁니다. 즉 14프레임에 왔을 때 얘네들을 뒤로 이렇게 미루고 뒤에 있는 요만치, 즉 끝나는 부분이 반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뒤에 있는 키들을 컨트롤 C, 0프레임에 와서 컨트롤 V. 자, 그러면 왼손이 만들어졌어요. 자, 왼손을 러버홀스 왼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러버홀스를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오른팔에 러버홀스를 매니저에 갔을 때
Duplicate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복사가 됐고요. 몸보다 아래로 줄거라.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즉 오렌지 배열을 제일 아래로 줬고요. 홀스를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Rename 홀스 그룹. Rename 주겠습니다. 이름을 주는데 이름을 왼팔이라고 주죠. 왼팔. 그리고 Rename. 자, 이제 왼팔 리스트는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왼손으로 가야겠죠, 위치가. 앵커의 위치가. 자, 그러면 여기 앵커 끝을 이렇게 데려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왼팔의 엄마는 왼손이 되겠죠? 왼손. 예쁘게 로테이트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오토 로테이트 얘가 체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왼손 오른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발을 한번 다리 움직임을 만들어 봅니다. 저는 신발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툴로 다리를 쭉 뻗으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뒤쪽에 자, 이렇게 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자, 얘는요 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즉 필 컬러 없음, 스트로 컬러를 신발로 쓰길 원하는 컬러를 저는 붉은 색상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때 신발의 요게 지금 두께입니다. 자, 요게 지금 신발이고요. 이때 신발의 끝부분을 라운드 캡을 만들고 싶어요. 부트캐퍼 스크립트 UI를 사용해 보십시오. 무료입니다. 자, 라운드 캡 했더니 손쉽게 라운드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아, 만들고 보니까 발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럴 때는 UU 하고 이 현재 쉐입 레이어를 펼친 다음에요. 패스를 쿡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엔드를 살짝 이렇게 이동해서 신발의 크기를 조금 줄였습니다. 자, 이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는 왼발입니다. 왼발을 먼저 만들었고요. 왜냐면 오른손이 앞으로 갔을 때 왼발하고 오른손이 앞에 왼발이 뒤에. 자, 왼발에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포지션과 Shift R 로테이션 열었습니다. 자, 포지션은 현재 위치 스톱워치 누르고요. 일단 로테이션도 스톱워치를 누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7프레임이 됐을 땐 포지션이 어떻게 될 거냐면 위치를 왼발의 포지션, 아이코, 왼발의 포지션을 이렇게, 아, 중요한 게 하나 빠졌네요. 얘가 중심의 위치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포지션이 만들어져요. 앵커의 위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모션 투 스크립트를 사용한다면 좀 손쉽게 이렇게 끝으로 앵커의 위치 옮겨줄 수 있고요. 만약에 모션 투가 없다면 펜 비하인드 툴, 앵커 툴로 여기 끝에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7프레임이 됐을 땐 얘가 X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Y값도 이렇게 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4프레임에 봤을 때는 일단 앞에 값에 XY값을 가져다가 X값을 이렇게 보내줄게요. 즉 발을 이만치 뻗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나의 위치 첫 프레임에 왔을 땐, 아, 즉 28프레임에 왔을 땐 첫 프레임의 값을 복사해 왔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신발이에요. 이때 좀 더 부드럽게 만지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객체를 선택해서 방향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져줄 수 있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좀 꺾는다든가. 네, 좋네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방향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십시오. 자, 한번 다시 발 모습 봐볼까요? 가는, 걷는 모습이 됐는데요. 이것만 하게 되면은 사실감이 없죠. 누가 발을 이렇게 그대로 뻗습니까? 발목이 이렇게 꺾여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1프레임 정도 됐을 때 로테이션을 살짝 줍니다. 꺾는 거예요. 자, 다시 2프레임 정도 됐을 때 로테이션을 조금 더 꺾을게요. 자, 그 다음에 중간쯤 왔을 때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꺾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프레임 한 개 전에 얘는
한계 전에는 살짝 발이 들렸다가 이렇게 들렸다가 마지막 프레임 여기죠. 14프레임에 됐을 때 다시 0도가 되도록. 자, 그러면 발목 움직이는 거 한번 봐볼까요? 꺾였다가 발이 들렸다가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뭐 이지값은 전체를 그냥 F9 주겠습니다. 부드럽게.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약간 텐션이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자, 지금 얘가 왼발입니다. 이 왼발에다가 저는 얘를요, 여기 중간 요 키를 살짝 위로 좀 올리고 싶어요. 좀 씩씩하게 걷는 모습을 만들어 볼게요. 자, 왼발에 다리에 루볼스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빌드입니다. 이번에는 왼 다리, 왼쪽 다리이고 이름 줄게요. 왼쪽 다리. 자, 힙 앵클 크리에이트. 그러면 자동으로 홀스가 만들어지죠. 자, 앵클 발목이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앵커 포인트 끝 지점에 데려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힙이죠, 힙. 자, 엉덩이가 있을 지점 여기 힙에다가 데려다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앵클을 선택했을 때 랭스, 다리의 길이죠. 그리고 리얼리즘, 얘가 어느 정도 리얼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밴드 레이디우스 값을 조절해서 이렇게 무릎 꿇는 이 부분을 조절해 줄 수 있고요. 방향은 마음에 드네요. 자, 디자인 한번 바꿔볼까요? 스타일에 갔을 때 이번에는 다리를 뭘 해볼까요? 이렇게 저 커브드, 접혀지는 모습을 한번 해볼까요? 커브드, 투톤, 트랙스윗? 트랙스윗으로 한번 스타일을 바꿔볼게요. 아, 촌스럽네요. 풋볼러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레디언트 홀스, 바디빌더, 우드커터. 아, 여기 찾았네요. 타이 팬츠. 얘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바꾸려면 왼쪽 다리라고 하는 요 디자인, 이 녀석을 불러서 위드스, 선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쳤을 때 여기에서 팬츠의 컬러와 커브, 여기 팬츠 이렇게 접어주는 거 있죠? 커프의 그 부분의 컬러, 그 다음에 스킨의 컬러를 바꿔줄 수 있고요. 이때 레그의 위드스, 이게 지금 요 발목이죠. 요 부분을 조절해 줄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자, 요 형태를 그대로 복사해서 오른쪽 다리에도 한번 써보죠. 일단 플레이를 해볼까요? 아, 아직은 링크를 안 걸었습니다. 자, 링크를 어디다 걸어야 되겠습니까? 앵클의 부모는 왼발입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좋네요. 그런데 팔이 위로 올라와야겠죠? 레이어 위치 한번 조정해 볼까요? 팔과 관련된 것들은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팔이 먼저, 다리. 근데 다리가 너무 길군요. 이럴 땐 다리를 랭스를 조금 조절해서. 자, 플레이를 다시 해볼게요. 접었다가 펼치는, 접었다 펼치는.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모습을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왼발을 오른발로 복사를 먼저 합니다. 반복이에요. 컨트롤 D. 자, 이름 주겠습니다. 오른발. 자, 레이어는요, 왼발보다 뒤에 있어야죠. 자, 맨 밑으로 내려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자, 오른발을 U 눌러서 키프레임을 살펴보는데요. 자, 여기 키프레임은 모든 키프레임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14프레임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뒤에 게 반복이 돼야 되니까 여기 끝에 있는 키,
컨트롤 C, 시작 위치에 컨트롤 V. 자, 이렇게 복사가 됐고요. 자, 신발이 반대편으로 복사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왼발을 duplicate,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세 개가 복사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아래로 옮겼습니다. 이름 바꿉니다. rename, 이름은 이 팔을 복사했네요. 잘못했군요. delete, 삭제하죠. 뭐. 자, 여기 세 개 delete, 삭제. 발, 여기 있네요. 발. 다리, 잘못 복사했네요. 다리를 duplicate, 복사해서 제일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름 줄게요. rename. 자, 왼쪽 다리가 아니라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라고 이름을 줄게요. hip, ankle 맞습니다. rename.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의 ankle은 오른발에 가야죠. 자, ankle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위치를 옮기십시오. 오른 다리, 그러니까 즉 오른발 뒤꿈치에. 잘 됐고요. 자, 그리고 부모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오른발이 되어야겠죠. 오른발이 부모입니다. 신발을 지금 보니까 왼발이 왼쪽 다리보다는 신발이 위로 올라와야겠네요. 그리고 뒤꿈치가 너무 튀어나와 보이는데요. 그러면 앵클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주면 돼요. 얘가 이렇게 끝으로 가도록.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죠. 오른 다리 앵클 이렇게 되도록 예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걷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플레이를 했더니만 예쁘게, 오, 훌륭합니다. 잘 걷고 있고요. 이거를 몸이 들쑥들쑥 하면서 걷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디를 움직여서 나머지들은 따라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레이어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디가 엄마입니다. 몸이죠, 몸. 자, 머리와 힙과 왼쪽 다리 힙. 그리고 오른쪽 다리 힙,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오른팔 숄더, 그리고 왼팔 숄더. 얘네들의 엄마는 몸입니다. 자, 몸이 움직여지면 자식이 쫓아오겠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몸의 포지션을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작 위치, 여기에서는 포지션 0이 되겠고요. 자, 7프레임 가볼까요? 7프레임 갔을 땐 다리를 쭉 뻗어서 이렇게 된 형태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키가 조금 커질 거예요. 즉 포지션의 Y값을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다리가 좀 펴지는 이런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4프레임에 갔을 땐 이 두 세트를 Ctrl-C, Ctrl-V. 자, 마지막 28프레임에 왔을 땐 자, 28프레임에 시작 위치가 반복돼서 보이도록 시작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 모든 키들의 F9. 자, 완성입니다. 자, 전체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얘네들이 히! 잘못 연결했나봐요. 이런 타임바의 위치가 다른데 있었네요. 자, 플레이 해볼게요. 오, 씩씩하게 들쑥들쑥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러브홀스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한번 연동시켜 봤습니다. 자, 기본 모습이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조금 더 스타일 디자인을 직접 만져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